안녕하세요, 가을우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년 전에 처음 대회 나갔을 때 60kg 정도였죠. 체지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마른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68kg 정도로 그때와 8kg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대회를 나간다면은 64kg, 63kg 정도까지 빼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60kg일 때 그 다이어트 상태라는 게 68kg, 67kg일 때도 보인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상체는 물론 더 빼야지 그 컨디션이 나올 것 같은데 하체는 진짜 그때보다는 더 잘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한 게 정말 헛되진 않았구나, 이런 뭔가 뿌듯함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근육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 초점을 두었는지, 어떻게 제가 발전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주관적인 어떤 경험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자세, 정확한 자극에 집중하기입니다. 제가 그 60kg로 대회를 뛰고 나서 그 이후에 벌크업을 진행했는데 90kg까지 벌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럼 30kg가량이 는 건데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잘 먹는 만큼 더 무거운 무게로 운동하고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자세를 잡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불균형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불균형을 보면은 이 왼쪽이 다 근육이 잘 안 쓰이는 느낌이고 오른쪽이 근육이 잘 쓰이는 느낌이었어요. 벤치프레스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여기만 근육 늘리고 여기는 근육을 못 늘려가지고 항상 이렇게 미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른다리로 좀 잘 밀더라고요. 근육 무게도 오른다리로 많이 받고 바벨 컬 같은 거 할 때도 오른쪽으로 더 많이 근육을 쓰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왼쪽은 힘을 잘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균형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무게를 낮추고 좀 자세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왼쪽에도 힘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량으로 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불균형을 잡는 것과 더불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보통 세트를 시작할 때 1에서 3회 정도는 정확한 자세로 하는데 그 이후에 점점 자세가 무너지면서 내가 원하는 근육에 힘을 못 주거나 자극을 못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걸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가슴을 든 채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다 보면은 점점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밀게 되면은 이제 어깨보다는 승모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그냥 이거를 고치지도 않고 무게만 많이 들려고 하니까 결국 자극이 잘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정하면서 벌크업을 했고 다이어트 할 때도 계속 그걸 교정하면서 살을 뺐던 것 같아요. 근데 효과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깨를 보면 한쪽만 좀 볼록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균형을 좀 잡게 되면서 대칭이 맞아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근육도 더 정확한 자극을 주려고 하니까 근육도 더 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위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더니 점점 대칭이 맞아지는 걸 느꼈어요. 가슴도 양쪽 근육이 적절하게 같이 사용되는 걸 느꼈고 다리도 한쪽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같이 갈려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자극을 익히는 거에 저는 좀 집중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게는 저는 최대한 많이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내가 그 정확한 자세와 자극이 되는 선에서 최대한 도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기록하고 운동을 단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운동들을 엑셀에 다 기록을 해두고 몇 킬로로 몇 회 했는지 몇 킬로로 몇 회 했는지 그런 걸 다 기록을 해두는 편이에요. 기록을 함으로써 그 전에 몇 개를 했는지 보면서 오늘은 내가 이 무게를, 이 횟수를 뛰어넘어야겠다, 그런 동기부여로 항상 갔었고 그거를 뛰어넘으면서 점진적 과부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운동에 점진적 과부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최대한 무게를 많이 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계속 무게를 정말 악착같이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무게가 그렇게 쉽게 늘진 않았지만 계속 뭔가 나만의 어떤 무게가 만들어지고 다져지고 또 과부하를 하고 이 과정이 제가 다 기록을 해두니까 그거를 다 확인할 수 있고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동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가장 자극이 잘 오는 부위별 기본 운동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위별로 운동을 최대 3개, 4개까지만 하고 있어요. 기본 운동에만 집중하고 그 기본 운동들의 중량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무게를 높이는 거에 일단 최대한 집중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던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 기본기를 습득하는 거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는 보통 스미스 머신을 많이 사용하는데 프리웨이트보다 좀 더 안정감이 있으면서 그 수직 저항의 어떤 그 중량감이 저에겐 너무 좋아서 스미스 머신을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깨끗한 식단을 먹는 거예요. 저는 이 깨끗한 식단을 먹는 게 진짜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땐 진짜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운동에 대해 간절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고 직장을 다니거나 하면은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는 이거를 습관화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꾸준히 그 식단을 매일매일 챙기려고 하는 걸로 많이 근육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방 증가는 막으면서 또 질 좋은 탄수화물은 많이 먹고 단백질도 잘 챙겨 먹고 하니까 근육으로 좀 더 흡수를 잘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또 몸이 좀 더 빵빵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맛있는 음식을 싫어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이 정도 있다고 하면은 내가 식단을 해서 좋은 몸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식단을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또 뭐 대회가 끝나거나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몇 번 날을 잡아가지고 치팅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닭이랑 밥이랑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그 3가지 포인트들이 있죠.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자극, 그리고 운동을 기록하고 운동을 단순화하고, 그리고 깨끗한 식단을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추가로 휴식까지 잘하는 것. 저는 2년 동안 이것에 집중을 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근육이 잘 안 클 줄 알고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엄청 저중량에다가 자세 위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근데 예상과 달리 근육이 잘 크고 근육이 좀 더 뭔가 부위별로 옹골찬 그런 느낌이 많이 들면서 아, 내가 한 게 그렇게 헛된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가 이제 한 2~3년치의 어떤 영상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그 영상들을 꾸준히 봐주시고 또 옛날부터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댓글 남겨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영상이 다 남아있으니까 쭉 보는데 아, 2년 동안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 뿌듯한 마음이 있었고 대회 준비 잘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머리도 너무 길었고 지금 퇴근하고 촬영하는 거라서 지금 되게 정신도 없거든요. 지금 요즘 너무 힘들고 바쁘고 그래도 이렇게 영상 찍어서 저도 헬린이일 때 다른 분들의 어떤 영상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되게 많이 받았듯이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yeah, I only want you, I only want you to pull me closer.